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참포도나무 비유와 새 계명 준수 요청 및 핍박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전날 밤에 들려준 말씀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유언. 유언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장 지금 걱정한 것은 주님이 계속 곁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도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당할 환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만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우선 안정을 시켜줘야 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항상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됐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여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완성하는데 아무런 도구 없이 완성할 수 없잖아요. 능력을 주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살면서 주님 이런 도구가 연장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줄 때 제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끝없이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두 가지를 한 거죠. 세족식하고 성찬식을.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는 거야. 이게 성찬식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발을 씻겨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지만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것을 나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하루 전날 밤 가셔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세족식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 행하시고 성찬식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13장부터 시작,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는데 15, 16장 얘기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이에요. 그 17장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그것을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제자들에게 알겠다는 거예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알아서 서로가 이게 그 뜻을 알아서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지위로 다시 오른 것처럼 이들도 다 영광스러운 지위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전해가지고 이들이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올려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15장 얘기인데 15장 얘기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운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을 세운 목적이 뭐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내 밑에 종으로 너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세웠다. 친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줘요. 처음 얘기해줍니다. 처음 친구라는 얘기를.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게 제자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요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이. 요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친구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들려진 그 말씀 있잖아요.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알려주셨을까요? 일부만 알려주셨을까요?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 요것으로 끝이야, 끝. 다 알아야 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대. 똑같이 에? 오른편 강도인지 뭔지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잖아요. 에? 근데 좌우지가 그 마지막에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 없고 당신의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분이 하늘의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너 오늘 내가 나옵게 낙원에 있으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을 옆에 가가지고 어이 바울 같이 살세 같이 놀세 절대 그럴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죽기 전까지 쾌락 즐기고 그냥 즐기고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꼴까닥 하기 전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지. 다 똑같다면 안 그러겠어요? 누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알아야 예수님이 결국에 친구라는 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았듯이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무엇을 채워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기도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안 가르쳐줘. 교회 가면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좀 청소하는데 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좀 십일조하고 어떤 행사할 때 좀 기부하고 그러면 당신은 잘한 거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전도대 운영할 때 나와서 전도 좀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식당에서 이 밥 하나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를 해도 조심스럽고 거고 하나를 해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 일이 어떤 일이 한다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구역장이 하도 전화를 해서 왔어. 뭐라고요? 구역장이 하도 집사님 우리 당번이니까 우리 이번에 해야 돼. 아니요 우리 교회 가니까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땀 빨리 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식당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번에 에어컨 났어. 근데 에어컨 나서 와서 봤더니 에어컨 달았는데도 쉴 데 없더라고 보니까. 또 갔다 에이 다 쉴 데 없대요 막. 하도 더우니까 뭐 쓸데없어.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찌 가면 피해볼래. 아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 내가 가봐야 될 것.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모르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어떤 열매로 천국에서 내가 따게 될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친구라는 개념이 뭔가.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 게 곧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자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면 좋은 일만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 내가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면 좋은 일만 있어서 막 손이 났는데 뭐 시력이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자녀가 좋아진다 물질이 풀린다 좋다고 열심히 했는데 한 달 해보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 안 해. 아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네?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회개 기도문으로 하면 여러분의 너무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이 오히려 귀신이 여러분들 억압해가지고 더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주님께서도 15장에
뒤로부터는 이게 힘든 게 있어. 이걸 뒤로 얘기해. 앞에는 이런 거 좋은 거야. 쫙 얘기한 다음에 뒤에 가서 살짝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고, 너를 핍박할 것이고, 16장에 가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지. 적당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저 변두리 끝에 집도 없이 그냥 꽃밭에서 살아.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천국에서 꽃밭에서 산다고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곳에서 산 줄 알았어요. 집이 없어서 꽃밭에서 사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천국에.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도 바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 왜? 집도 없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한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시면 다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제가 천국 얘기를 실제로 내가 들려지는 거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돼요.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 집에 가서 봉사한다. 네. 또 사도 바울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디모데의 집에 가서 봉사한다. 자부심을 갖는다니까?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천국에 전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천국에 가면은 왕노로 할 자가 돼야지. 그렇게 섬기는 자로 뭐 잘못이나 무슨 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친구가 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그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 여기서 이제 후반부부터는 세상,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한 구절 모습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꼭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 아, 참 복잡하게 믿네. 네 교회 이단 아니야? 반드시 이런 말이 좀 나와. 어? 회개를 열심히 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의 뜻대로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 넓은 길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오지 않아요. 얘기를 해도 다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천국에서 이미 우리는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간다니까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알아. 육체는 잘 몰라. 내가 내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육체는 잘 몰라. 그리고 왔어. 근데 내 영은 매우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눈이 번쩍이 뜨이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안 해. 왜요? 그 영적인 욕망이 없거든. 열망이 없거든. 천국에서 지금 그 사람은 저 뒤에서 저 변두리 살 사람이거든. 내가 뭔가 지금 이게 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알아진다. 결국에 주님의 친구가 되면은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조건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럼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않잖아요. 그냥 단방 어떤 재밌고 은혜스러운 그런 얘기만 쫓아다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아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제자와 친구가 되는 것인데, 제자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부터 쭉 나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거기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들으러 막 와야 돼. 할렐루야.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 자꾸 떨어져 나가면 제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꾸 떨어져 나가면 열매 안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예요. 열매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지,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네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겠냐?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자는 밖에 버려져 불태워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지가 되었어도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계속 떨어져 나가서 세상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열매를 맺는 자를 주님께서는 더 잘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주변에 잡아주고 이렇게 더 잘 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더 맺어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관심 안 갖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회개를 했더니 엄청난 은사가 오더라는 걸 모르니까 회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이 이게 메시지고 이게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설교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은사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딱 배우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곧 제자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 두 번째 부위는 이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그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었을 때는 뭘 준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희 앞길을 인도하게 만들고 너희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너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맡게 해줄 거다. 보혜사 성령의 축복.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로 한 것을 구하면 즉시 응답해 준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내버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인 데까지 간다는 게 16장에 나와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그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면요. 기도응답을 많이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해본 일도 없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응답도 없으면 나는 사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어. 성령의 은사도 몰라.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요 세 파트 부분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제가 큰 아웃라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내가 이제 살피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죠? 네,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 자신은 참된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든 가지를 그분께서는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깨끗하게 하신다. 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너희 자신들은 내가 너희에게 발언한 채 있는 그 말 로고스로 인하여 깨끗한 이들로 있다. 이미 너희 자신들은 그리고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이 거한다는 말이자 우리 한글 성경 지금 거한다로 돼 있는데 원문의 뜻은 머물러 매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라. 나도 역시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자신들도 만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을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자기 선언.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나무가 나는 감람나무다. 요즘 감람나무다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박태선이가 나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에? 나는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많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생명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도 비유를 단 한 가지 얘기했는데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사과나무다, 나는 배나무다, 나는 샤인. 요즘 포도하고 비슷한 게 뭐죠 이름이? 샤인. 샤인. 모르겠어요. 샤인 머스캣. 예. 나는 우리 딸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씨가 없잖아요 그거. 나는 샤인 머스캣 나무다.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무슨 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은 헛된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비밀만 안다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요. 우선 이걸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7번 얘기하십니다. 7번.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마지막이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다고 얘기했는데요. 포도나무의 특징도 있지만 거기에다 수식을 하나 또 붙였어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 붙여. 5절 말씀은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형용사 하나를 붙여놨어. 무슨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이런 찬송 있잖아요. 네, 참포도나무. 포도나무라는 특징도 있고 참포도나무라고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나는 포도나무다. 다른 나무가 많은데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을 나는 포도나무가 했느냐.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포도를 맺은 거예요. 포도를 맺어. 사과나무는 뭘 맺죠? 사과를 맺어. 배나무는 뭘 맺어요? 배를 맺죠. 그러면 포도나무는 뭘 맺어요? 포도를 맺어. 아시겠죠? 그게 포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포도에. 그럼 포도 송이를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모든 열매들은 뭐 열매들을 보다도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주 많잖아요. 포도가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열렸잖아요. 예, 네, 주렁주렁주렁 열렸고 많이 열려. 많이 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도 열매 많이 맺을 거야. 이것이 딱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를 이 열매를 쫙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와.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썼어.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 내가 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포도나무라고 얘기한 것은 나는 피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피 흘려 죽으려고 왔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생 말씀하신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 피를 흘려 너희를 죽이러 왔다. 이것이 배태되어 있어 그 안에.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러나 아까도 마지막 가서 미움을 당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다.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마지막 끝머리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기 위한 그 마지막의 순결이 순결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순결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시기니까.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 죄에 내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얘기하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너희가 나에 붙어있다면 너희들도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상을 받도록 만들 수 있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무슨 나무? 참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알레디노스. 알레디노스라는 말은요, 진짜의, 진실한, 실제의라는 뜻이에요. 알레디노스. 그러면 참포도나무라고 하면은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 포도나무겠어요? 네? 들포도나무. 아, 야. 네, 아주 좋은, 아주 등은, 들은 풍월이 있어서. 네, 그것은 푸시데스인데요. 푸시데스는 거짓이에요, 거짓.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가 했는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참 포도나무가 있느냐?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그리고 가보는데 그놈은 가짜다.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포도나무는 사단이에요. 결국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봐라.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짓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주님이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짜 포도 열매를 맺고 하늘에 속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쫙 맺죠. 나를 따라오면 온유해지고 나를 혈기 분노해서 온유해진다. 나를 따라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진다. 나를 따라오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된다. 할렐루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포도나무, 그래서 거짓포도나무가 있다는. 지금 거짓포도나무는 그럼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지. 그들이 천국 보내줄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다 자기나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 만들고 다. 진짜는 천국 못 데려주면서 천국 보내줄처럼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도 거짓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 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그런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책망 안 했으면 좋겠고, 회개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책망 안 해주면 좋겠거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좋겠거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다. 근데 이 참포도나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지장들은 다 거짓 포도나무다. 거기에 가면은 생명을 얻지 않는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갔다가 거짓 열매를 맺어서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자, 이사야 5장을 열어봅시다.
이사야 5장. 여러분들은 참 종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 같이 살아야죠.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1절로 2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 포도원이요, 포도원. 그래서 이 나무들은 포도나무들이요. 근데 여기에 좋은 포도를 심어서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대요. 왜 들포도를 맺혔느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 준 거예요. 그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왜?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당했지만 장점이 한 가지 생긴 거 있어요. 그걸 뭐냐면 2020년 2월 달부터 예배를 점차 못 드리게 하더니 나중에 10명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하라고 했잖아요. 코로나로.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유튜브예요. 뭐 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알고 싶었던 내용을 자기 목사님은 1년 내내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 그 어떤 교회는 방을 아예 부정해. 그러면 그 교회는 한 번도 없는데 그 교회는 회개라는 것을 한 번도 그 목사님 얘기 안 했어.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천국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목사님 설교 1년을 다 조사해봐도.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듣다가 보니까 무시 추천 영상으로 쫙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추천 영상 회개 천국복음연구소 정보배 목사 할렐루야. 별로 눈이 안 동그라지네 지금.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추천 영상으로. 저희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34%가 추천 영상으로 처음 저를 접하는 거예요. 떴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열었는데 그냥 제 영상이 떴어요 이렇게. 그걸 봤다는 거예요. 34%가. 조사가 이게 다 나와요. 유튜브에. 제게 보면 다 나와.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알려준 자가 없었어. 그래서 항상 궁금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와 그러고 보니까 천국이 차등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냥 완전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을.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딱 드는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살면 안 되지 딱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어려울 때 심방해주고 병원에서 심방해주고 그렇잖아요. 기쁠 때 축하해주고 같이 해주고 새벽에 기도해주는 분이니까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출석을 해.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이제는 다른 말씀을 따라가서 지금 한국교회 30%에서 4%가 자기 본교회 말고 자기가 다르게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통계조사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온라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지금 추세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잘못된 정말 엄청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지만 깨어난 사람이 많아 지금. 아주 깨어난 사람은 화짝 깨어났어 지금. 아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이 끝물이구나. 지금 해가 넘어가는 마지막 그 떼약붙이 지금 마지막 째고 있을 때 이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알곡이 되지 못하면 나는 끝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지도자를 마지막에 만나야 되는데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어. 내가 악기를 내 자식을 악기를 가르쳐 내가 능력 그런 좋은 선생 붙여줘야죠. 너는 내가 악기 연주 못하니까 너는 영원히 악기 하지 말어. 그리고 막아버리면 안 되지.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보면 알아. 말씀을 들어보면 영 있게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에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가지 따라 했잖아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누구의 지도자를 포도나무를 만나느냐. 여기에 붙어있대. 그 포도나무 붙어있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엇이 열릴까요? 예수 포도나무 열리면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감나무 붙어있으면 무엇이 열려요? 감이 열리잖아요. 사과나무? 사과 열려요. 예수나무 붙어있으면 무엇이 열려요? 예수가 열리지. 가짜가 붙으니까 안 되지. 열매가 없는 거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뭐 귀신 쫓아내면 어디 귀신 쫓아내. 초대교회만 귀신 쫓아냈고 성경이 기록될 때만 쫓아냈지 지금 무슨 귀신이 있냐고. 어디 뭐 교회에 귀신이 있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거듭난 사람이 귀신이 있겠냐고.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사람이 뭔데 그러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야 돼. 목회자는요. 지금 깨어나야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엄한 책망이야. 거의 지옥이에요. 왜? 성도들은 목회자가 거짓말하라고 생각지 않았잖아요. 목회자가 거짓말하라고 목회자 따라가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듣기 어려운 말이 할지라도 주의 종이 성경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걸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 회개하는 거 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열심히 회개하세요. 같이 망한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깨어난 사람은요 싹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3년의 이 어간에 싹 지금 깨어났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나무에 붙어있길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의 나무에 붙어있지 말고 예수 참 진리의 나무, 참 생명의 나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혀주는 그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안에 붙어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거든요. 다시 이제 그래서 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야 결국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나 자신은 포도나무요 너희 자신들은 가지들이다. 내 안에 머물러 이자 나도 그이 안에 머물러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왜냐하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절. 만일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럼 이제 머물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가지, 잘라진 가지처럼 밖에 던져질 것이고, 그러면 말라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버려서 불태워버린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그분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절대 마지막 그 순간에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내 레마의 말, 이거 이제 7절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기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제가 아까 축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자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자가 되고 나중에 친구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 성령을 이 세상 끝날까지 붙여줄 거다. 두 번째는 너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준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걸 알고 성령을 환영해서 성령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계속 만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보충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7절에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인데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생은 내 말이라고 되는데 레마. 지금 깨달아지는 말이에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냥 평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너희가 원하고 있는 것을 요청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기도 응답의 축복은 뭡니까?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아! 저걸 구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 말씀이 딱 자기에 붙을 때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주님 이거 나도 주세요. 할렐루야.
자기 아무런 들려주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으면은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말 들을 때 오 그거군요. 그거 다 달라고 하세요. 예. 그때 딱 된다라는 것을 이게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계속해서 넘어가는데요. 이것 안에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다. 이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제자들로 있게 되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랑에 머물러라. 자, 여기를 보니까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게 되면 기도응답도 일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 10절, 11절 넘어가면요.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기쁨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 와요. 이렇게 하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10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나 자신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발언한 채 있다. 이는 너에게 속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다. 12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속한 계명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랑이 없는 거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행함이 믿음이고 행함이 사랑이에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을 외면해버렸어. 지금 무슨 이적이 있어 뭐 다 외면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준비를 잘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감성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해. 그거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계속 넘어갑시다. 이제는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계속해서 주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바로 결국에 뭐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친구가 된다는 의미에 주님께 이 정도 돼야 친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아무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친구를 위하여 뭐요? 친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친구 되게 우리를 친구 만들려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준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일방통행의 친구가 되지 말고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는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친구가 되는 조건이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첫째, 14절의 첫 번째 조건. 너희 자신들이 만일 너희가 나 자신이 명령하고 있는 바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을 때에 나의 친구다. 이 친구라는 건 필로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그 필로이는 한글로 번역한다면 친구라고 번역하지 말고요. 원래는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나 요한계시록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때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면 친구라는 것이 그냥 뭐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사랑하는 자 이게 친구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친구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는 자.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15절에 나왔습니다. 15절.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종은 자기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들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뜻을
알려고도 생각도 안 해. 말씀도 안 배워.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 아버지 뜻을 뭘 알 수 있어요. 그냥 병이나 한번 고쳐볼까. 이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병이나 고쳐볼까. 그 병 고치면 병 고치면 다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려고 사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문제가 지긴데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와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그 문제를 준 건데 그 문제만 딱 해라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왜? 안수 딱 해서 나가보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럼 회개 얼마 하고 오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했어요. 회개를 얼마 하고 오시오. 이걸 들어보시고 이걸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면 오시오. 그러려고요. 왜냐하면 그 병 고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병 고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한 놈이라도 나와서 이 사람은 나를 병 고쳤으니 이 사람 죽을 사람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거 봐봐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나를 죽이시오.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살려줘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거. 그런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단 한 놈도 없었잖아.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깨닫고 목숨 바쳤잖아.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아셔야 돼. 병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꾸로 이 말만 하고 실제가 없어가지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귀신 다 잡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내버려 둬가지고 귀신이 다 밥이 돼가 있는데도 예? 말씀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갑갑한 사람도 많아. 저희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 다 준다. 내 말씀과 성령 다 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 봐봐요. 어떤 데는 말씀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 쪽이 강하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자 16절 넘어갑니다. 너희 자신들도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나를 선택한 거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너희를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다. 중간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는데 그리고 내가 세웠다. 제자들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복음 전파자로. 이는 너희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열매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이 요청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단번에 주시도. 여기는 기도 또 그 응답의 약속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의 권한을 응답을 많이 주겠다. 이것을 지금 우리 약속한 겁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는 너희가 서로들을 사랑하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 자가 바로 최고의 친구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 포도주를 나눠준 거죠. 18절 이제부터 세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세상. 예, 세상이 뭐냐? 세상이.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채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없으니까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있어 왔다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을 좋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좋아하지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해서 꺼내왔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20절 내가 너희를 종이나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했던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나오죠. 말했던 바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역시 너희도 장차 박해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들은 너희에게 속한 것도 장차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안으로 장차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셨던 분을 알지 못한 채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 내일 죽이려고 지금 다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 다 규합했잖아. 사단하고 싹 규합해서 예수님 내일 죽인다고 딱 결정했잖아요. 그렇게 디데이를 세워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너희들을 핍박하지는 못한다.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고통을 받아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얘기를 해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속하여 있다면 반드시 세상은 너를 핍박할 거다. 근데 그 세상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뒤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3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상이라는 3대, 첫째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가리켰을 때에 여기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에 세상은 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더 크게 말하면 우주, 여기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피조된 세계. 여기를 지칭할 때 세상을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는 믿음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의미인데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은 지구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나를 미워해?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해? 마귀에 속한 자가 미워하지.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속한 자라는 세 번째 의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에 속한 자가, 그를 따른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얼마 지나면요, 제 영상도 못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이 영상 다 차단해요. 유튜브 다 끝납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전에 말씀을 들어서 깨우쳐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싹 닫혀버릴 날일 거예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튜브가 동성애 거기 다 조장하잖아요. 근데 가만두겠어요? 그거 막 아니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꼭대기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부연 설명을 또 해나갑니다. 자, 20절부터 보면은, 20절, 21절 했고요. 22절 보면, 만일 내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발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고 지금 얘기함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게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핑계를 하지 못한다. 왜? 내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23절 현재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역시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거다. 왜? 나는 아버지하고 하나잖아요. 24절 만일 다른 어떤 이도 행하지 못했던 바 그 이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계속 죄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지금은 그들도 나와 내 아버지를 이미 본 채 있고 이미 미워한 채 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 안에 이미 기록된 채 있는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한 그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6절 27절 얘기하는 거예요. 1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데 그분이 하실 일이 이거다.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이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다 라고 마지막에 가서 성령과 제자들의 이 세상에서 성령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26절 27절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장차 보낼 바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저가 나에 대하여 장차 증언할 것이요. 그런데 너희 자신들도 역시 처음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싫어했어. 왜? 자기들의 교권을 침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 막 채찍으로 막 비둘기 팔고 많은 사람들, 뭐 양들 막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돈이 들어온 건데 돈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어. 자기들이 돈 버는 수단을 막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질문을 들려면 서기관과 바리새 찾아갔는데 율법의 뜻의 원뜻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 그러니까 시가고 미워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영적 세계의 사단과 귀신들이 합작을 해서 3일째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함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보낸 너희들의 구원자인데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래야만 이 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16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늘 가르쳐준다. 너희들도 그 일을 해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다. 나를 증언할 자는 성령만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들었던 너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들었으면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네? 설교 그다음에 내용까지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내는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주면 들을까 볼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다 에이 내가 한다고 들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싫어서 완전히 나하고 뭐 하지 않은 나는 누군가에 전해줘봐야 돼. 다양한 사람이 한 번씩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두 번, 세 번은 안 보는 실 방정. 한 번은 꼭 한 번. 내가 요 친구에게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다 보면은 그것을 제가 링크를 시켜주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만 듣고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전해주라. 그러면 어느 사람은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깨어나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살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이 올라가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상이 많아져. 그 사람이 깨어나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이 이 은혜를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누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친구들이 갖는 그 혜택과 친구가 되는 자가 받을 핍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성령 의지케 하여 주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끝까지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